시작은 도구의 소독부터. 약국에서 파면은 에탄올 1,000원짜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병을 없는 오인이, 물론 벌통 속에 균이 잠복되어 있기도 하지만, 옆에 본군에서 오염된 도구를 옆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통도 같이 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데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덧집을 제거하는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괴상을 내려놓고 단상을 점검을 하다 보면 괴상의 벌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틈새에 끼게 되어 나중에 격앙판을 올리거나 단상에 끼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괴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하시고 벌통을 요 위에 괴상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죽는 벌을 많이 상당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아요. 괴상 그물망 합봉봉을 사용합니다. 일단 단상에 산란 중인 여왕 있는 벌통을 놓고 이 프로폴리스망을 중간에 넣습니다. 아래에는 덧집 방지망. 뭐 조항파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괴상을 올리고요. 괴상에 합체 소비를 넣어줍니다. 여왕벌을 잡았습니다. 합체를 소비에 여왕인데 산란이 부실해서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요. 여왕벌을 죽일 때는 양쪽 옆구리를 엄지와 검지로 눌러서 죽입니다. 가장 확실한 합봉법입니다. 벌통 앞에 죽어가는 여왕벌을 던져놓았더니 한 일벌이 와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석하죠. 옆에 녀석들은 뭘까요? 또 왜 얘네들이 왜 싸우는 걸까요?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싸우는 거군요. 벌들도 정이 많습니다. 흔들어보고 물어보고 당겨보고